시작했네요. 네, 준비하세요. 예. 자, 녹화를 시작을 하고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도 우리 공격 원수분과 차비슬님 간의 1대1 경기입니다. 이번 맵은 란그레스요. 란그레스에서 홍대 5번 출구님 12시, 아, 1시 지역 미국 그리고 아, 이슬님이 7시 시간 전차군단. 네, 기척을, 아, 판을 잡고 있죠. 전차군단 지금 예, 네, 잘 됐네. 네. 다시 또 해설을 해주실 파프리카님. 안녕하세요. 60프레임의 얼굴마담 파프리카. 네, 왔습니다. 얼굴마담. 네, 아, 제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죠? 네,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부담 100%. 좋습니다. 예, 아, 기척 2개 찍으셨고요. 일단 막사 올리셨고. 자, 뭐 전형적인 뭐 사기척 나오겠죠. 네, 평범하죠. 평범해요. 너무 평범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저 1대1 해서는 또 우리 사기척이 진리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개인적으로는 선배럭이고 예. 이번에는 선 라이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 맞군요. 아까처럼 또 선집으로 모아야 되고 캐티는 더럽게 막 비벼먹을 줄 알았는데. 아, 저 캐티나 캐티는 두 개가 다 푼 게 너무 컸어요. 쌍둥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진 예. 거죠 지금 솔직히. 캐티는 두 개. 보병전 문제는 솔직히 없었는데 보병전은 끝내주기 잘 하셨어요 진짜. 자, 우리 선라이프 이제 나와서 지금 입구 쪽에 있는 전략발전 먹어볼게요. 일단 건물을 먹어도 시야를 이제 넓게 보시려고 이슬님 건물에 들어가시고요. 근데 우리 홍대 5번 출구님 지금 람브레스에서 유니션을 먼저 먹는 게 네. 안 좋아요.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봅니다. 유니션이 저는 오히려 이제 기름보다 화력전 할 때 확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별 나쁜 적은 없고. 자, 이제 예. 우리 라이프맨 지금 유기척 포장하자 도망을 가는 모습이고요. 아, 혼자 상대해서 피해를 입기보다는 그냥 바로 뒤로 빠겠다. 빼서 같이 들어오겠다. 그냥 빼기보다는 그냥 헤비 커버에 좀 껴서 좀 약간 견디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도 좋긴 한데 바로 그냥 빼버리는 것도 낫지 않아요? 자, 지금 전략거점 내려가고 있고요. 저러면은 예, 일단 도시적인 식기름 예, 못 먹는 거죠. 지금 일단 간단하게 식기름만 먹고 나머지는 지금 일단 예, 느긋하게 드시려는 것 같은데 기름은, 나머지 기름들은 예. 일단 라이플들 지금 들어가고 있죠. 아, 예. 이제 이 라이플이 나왔기 때문에 예, 기갑적한데요. 지금 유세 분대로 간다는 거죠. 엔진 두 마리.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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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 살았어요. 아, 엔지니어 살아가요. 캣은 지금 기름 먹고 있고요. 초반에 저는 엔지니어 하나 지금 잃는 거 엄청 크거든요. 예, 지금 상황에서 지금 엔지니어 하나 잃으면은 예, 머릿수가 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그냥 돈망 망한 거. 참 고생스럽게 그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기름을 10기름 먹었고요. 왼쪽에 있는 아, 예, 오른쪽에 있는 지금 10기름을 또 끊어주고 있는 우리 캐탱크라고요. 미국 이번에는 좀 게임 힘들어져요. 예, 지금은 수월하진 않죠. 예, 파넬이 지금 10기름을 안정적으로 먹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좀 예. 자, 근데 우리 전차군단도 지금 예, 기갑철 탄병들이 모이지 않고 계속 차림전을 하는 이번엔 살아가고 일단 왼쪽 부분은 지금 연합이 꽉 잡고 꽉 땅에다 먹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이제 기척 파네들이 다 먹고 있는 이세님이 먹고 계시는 지금 현상입니다. 자, 우리 전차군단 이제 2티어를 올리고 있고 이쯤 되면은 기름 50이 아직 안 되는구나. 조금 모자르네요. 예, 지금 기름 50 돼가지고 뭐 고급창을 막 올리던가 과업을 하던가 이럴 만한 타이밍인데. 예, 아, 지금 뭔가 예, 캐튼 잡힐 것 같은데 이거. 아, 캐튼 크라드 위기 아, 캐튼 크라드 잡혔으면은 일단은 기름이 다시 끊길 것 같고 50 기름 하나가 그렇고. 예, 일단 지금 캐튼 크라드 이런 게 좀 악재일 것 같거든요. 지금 조금 아쉬운 상황이죠. 근데 아, 지금 이게 보병 기척들이 지금 거기 안쪽에 같이 있었으면은 별로 아쉬울 게 없는데 다 빠진 상태에서 이렇기 때문에 땅을 다시 뺏기게 되죠 지금 순식간에. 자, 우리 저 차미슬님 지금 게임 중간중간에 지금 자꾸 좀 멈추시는 모습이 있거든요. 뭔가 다른 채팅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하셨어요 지금. 왜 캐텐이라고 죽냐고 지금 신세한테 넘어졌습니다. 왜 캐텐이, 왜 계속 캐텐이 하는지도 채팅창에 왜 캐텐인데 왜 내 캐텐이 말을 듣지 않느니. 자, 여러분 지금 그 두 화면 지금 싱크가 맞으시죠? 꼭
소리나 싱크가 잘 안 맞으시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보급창 올리셨고요. 아, 예, 이제 3라이플 돼. 아, 라이플 할 거 방금 저러면 안 되거든. 빼야죠. 아, 활망사, 활망사 인지요. 활망사 인지요. 아, 죽었네. 아, 활망사 인지요. 전면. 화방을 죽은 거 너무 아쉬운데요, 지금. 일단. 아, 이거 커요. 두 번째 엔지에 남은 엔지로 화방을 올리고 있긴 한데. 네, 조금 아쉬워. 테테노 이런 거보다 지금 더 크거든요, 저게. 야, 지금 이게 화력이 확 주는 느낌이죠. 지금 한 마리, 한, 예. 화방이 둘은 돼야지 이제 집중 포화를 빼서 한 마리가 접근을 하는데. 초반에 좀 맨파워 140도 문제지만은, 저 그, 유니션 50. 예, 유니션 50이 지금. 아, 아까워요. 아까? 자, 우리 지금, 예, 미국은 보급창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전차군단은 3티어가 올라가고 있어요. 다음, 예, 행보가 궁금하네요, 미국에. 예, 차량을 낼 것인가, 발을 올릴 것인가. 뭐 전형적으로 지금 저 먼저 아머드카가 등장을 했다가 또 M8이 바로 등장하는 그런 듯한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아 개인적으로 아 예, 차량이 이제 올리네요. 어 지금 뭐죠 뭐죠 이거? 어 지금 8시 저기 지금 엔지니어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철조망 치고 철조망. 있죠. 철조망을 귀엽게 채고 있는데 아 저 좀 이상한데 철조망이. 야, 구멍이 나가지고 들어갈 게 들어갈 것 같은데 캡틴하고 엔지하고 만났어요. 아, 안녕 아, 인사를 하고 있죠. 엔지니어 어 엔지니어 비교 중이 일단 아 적들이, 멋져요. 기적들이 있는 쪽으로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야 예. 자 기갑차 탄병과 있는 지금 중앙 지역으로 오고 있는 우리 캐탱크라드. 일단 아우 자, 지금 전차 군단이 예 좌측 지역에는 그 거점들을 거짓말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5짜리 기름하고 지금 유니션 10짜리도 지금 아쉬울 정도로 지금 자원이 이렇게 많이 못 먹고 있거든요. 지금 저 뮤니션 16이요. 원래 전차 군단 거거든요. 예. 아, 가능하면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약재예요, 약재.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일단 자, 캐페린... 이제 좌측만으로 모자라서 이제 우측까지 또 나아가고 있는 우리 폭풍 부동산 미국. 일단 그러나 전차 군단 바로 입구 막아버리죠. 막아버린 거 보고서 지금 캡틴이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아 일단 NG라고 캐텐이 마주치긴 했었는데 NG 따라가죠 캐텐. 자 아머드카 배치되고. 네, 아머드카 배치됐고 지금 차량 기지에서 이제 T17이 지금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아쉽다 타이밍이 조금 아쉽네요. 예, 아 일단 캐텐 또 도망가고 있고요. 좀 더 활약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신과 같은 타이밍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래도 지금 우리 미국군 지금 예 우측 지역에 있는 자원을 다 끊겼어요. 아, 자원이 끊기긴 했지만 예 좌측을 아 우측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판넬하고 달리 예, 좌측을 먹고 있기 때문에 자원을 훨씬 낫죠. 지금 그러고 보니까